사모님, 그러면 그 언제 이렇게 쉬시나요? 혹시 찾아오시는 분들이? 나는 그런지 없어. 내 볼 일이 있을 때. 아, 볼 일이 있을 때 쉬시는 거예요? 네, 볼 일이 있을 때. 아, 이렇게 뭐 첫째 주 일요일, 뭐 화요일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요? 시장에는, 네. 상가에는 노는 날이 있는데, 네. 우리는 노는 날이 없어. 아, 그러면은 오실 때는 뭐, 사실 며칠 피해서 와라 이거는 안 되고 볼 일이 있으시면 쉬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9시 정도 오시면 순대 드실 수 있고 떡볶이는 한 9시 반, 10시 정도 돼서 익어야 이제 좀 퍼져야 되니까. 아, 그리고 판매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41년이요? 와. 여기서 드시는 분은 대패가 돼. 아. 다 틀려. 집에 가는 분은 네네. 그냥 차게 가가. 댁에서 그냥 데피면 네, 되는 거고, 그렇지, 여기서는 그렇지. 살짝 한번 데치는 정도로요? 예, 그래. 흰물에 담그기만 네. 하면 되고. 아. 아, 우동, 국수, 묵, 뭐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거네요. 순대하고, 떡볶이. 그 다음 이거는 납작만두라고 하는 거죠? 예, 예. 납작만두. 아, 그리고 다른 점을 또 하나 발견했는데
다른 데는 여기를 뭐 비닐이나 아니면 뭐 바구니 같은 걸로 덮던데 그 사모님은 여기 뭔가가 요 안에 그만 덮였으면 안 덮어도 돼. 아 그래요? 많이 너무 많이 덮으면 터져. 아 터진다고요? 네. 아 역시 41년 경력이시라 이거를 이렇게 많이 싸놓으면 빨리 못 입으면 이게 다 가죽이 터져버려. 아. 일단은 대표 메뉴인 순대와 안뽕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뽕은 일단 한번 삶아진 거고요. 데치는 정도로 일단 그 정도까지만 합니다. 이 위에 놓고 계속 삶으면 맛이 없어진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살짝 물로 데치는 정도까지만. 물로 데친 안뽕. 네. 아. 원래 안뽕은 5,000원이 없어. 네? 안뽕은 5,000원이 없어. 아, 원래는 없는 거예요? 응. 안뽕은 기본이 10,000원이야. 아, 10,000원이에요? 응. 자, 요렇게가 한번 드시 봐. 아, 죄송합니다. 가격표도 아니, 안 보고 내가 그냥 내가 알아서 챙겨줘. 아. 아침부터 참 민폐를 이렇게 가격도 안 보고 그냥 5,000원에 안뽕을 내가 이게 드리는 거 사모님이 특별한 서비스로 와 기본이 10,000원부터입니다. 제가 이걸 안 보고서 주문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매일이요? 아, 매일이요? 예, 하루 한 번씩. 아, 그것도 힘드네요. 뭐, 그거는 뭐 몇십 년을 소방. 하고 물론 위급한 상황에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장애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근리하고 맨날 하는 게 네. 아, 아주 아침부터 포식을 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애용 한다. 네. 아, 저 차가 들어오는 거죠, 이제? 응, 그렇지. 지나가고 나면 이제 괜찮아.